서커스 TV. 자, 그럼 지금부터 안전교육 받아보죠. 네, 지금 네. 이제 안전의 1번지는 내 몸에 붙어있는 라이프 자켓. 그죠? 1번인데 라이프 자켓은 앞이 두껍고 네. 앞이 두껍고 뒤가 얇음.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뭡니까? 일단 이거 입으시고 네. 왜 앞이 두꺼운 이유? 왜 앞이 두꺼운 이유? 물에 빠졌습니다. 네. 그러면 뒤가 두꺼우면 뒤집어집니다. 앞이 두꺼우면 앞으로 넘어. 아, 이렇게 되겠죠. 네. 또 한 가지는 자기 라이프 자켓을 샀어요. 내가 샀어. 그러면 호각. 아, SOS일 때. 네, 내가 위험해. 호각 있어야 돼요. 네. 그 다음에, 내가 위험해. 칼이 있어야 돼. 쥐가 나면 어떡해. 그렇지. 일단 이렇게 입으시면 네. 일단 내 몸을 구하는 거는 안전합니다. 네. 자, 이제는 이제 안전교육과 패드교육을 겸해서, 네. 이제 같이. 패드는 나무도 있고, 뭐, 스틸도 있고, 막 네, 있어요. 네. 이제 일단은 기본적으로 나무가 제일 좀 좋은 편이고, 네. 근데 이제 종류가 이렇게 오, 모양이 다 다르죠. 와, 이 인디언이 쓰던 것도 있네요. 그런데 다 용도가 다릅니다. 아, 그래요? 네. 우리가 잡는 선을 그리기라 그러고, 네. 막대기를 샤프트라 그러고, 네. 그 다음에 물이 들어가서 배를 잡는 부분은 브레이드라고 그러죠. 아, 브레이드. 브레이드, 샤프트, 그립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이 내 몸에 맞는 길이는 이렇게 세워놓고 네. 책에는 명치에서 목사이라고 그랬는데 네. 제가 타본 경험에 의하면 자기 입술이나 입술에서 눈 사이 오는 제일 좋습니다. 이렇게 맞네요. 딱 맞아요. 네, 맞으시는 거고 아 이건 교육용이다. 아, 제가 좀 작네요. 아이 크네. 그다음에 아까 말했죠. 처음 큰 거 내가 써보네. 그랬듯이 이 브레이드는 이런 형태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네. 브레이드가 이렇게 넓으면, 네. 넓으면 힘이 많이 들어가지만 속도 나죠. 속도가 힘 파워가 있어서 많이 빨리 가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지금 보시지만 가늘고 긴 게 네. 있어요. 네네. 이거는 힘은 많이 안 들겠죠. 네. 그러나 오래 탈 수 있어요. 힘이 많이 안 들어요. 우리가 그래서 한 쿠어를 할 때는 기본적으로 3개에서는 4개를 갖고 그래요? 잡고 잡는 거는 엄지 걸고 지금은 주먹을 주시는 거예요. 주먹을 주시면 되고 주먹을 주셔서 샤프트를 잡으시면 되는데 샤프트 잡는 건 어깨 넓이 꽉 잡는 거 아니고 아니, 그렇죠. 아, 얘가 늘었다 줄었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죠. 기본적으로는 어깨 넓이가 할 수 있죠. 자, 보통 올라가면은 옆에 물이 있어요. 그렇죠. 옆에 물이 있어서 이렇게 원상 보면서 옆으로 이렇게 넓게 져요. 쉽게 익히시는 분이 많이 계십니다. 안 배우고 계십니다. 원산 보면서 지금 어설퍼 보였어요. 이렇게 하시는 분이 많은데 한우는 옆으로 지면 옆으로 돌아갑니다. 아, 이렇게 타원형으로 지면? 네, 지면 옆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코어도 앞으로 가긴 어떻게 하냐면 아까 당구 얘기 잠깐 했지만 바오 앞쪽에서 뒤에 수선까지 하는데 당구 뒷다리 앞쪽으로 앞쪽으로 팔을 뻗어서 넣고 그대로 스트레이트로 당기고 실며칠 빼서 돌려줍니다. 빨리 해보면 넣고 당기고 간단합니다. 넣고 당기고 아주 간단하죠. 네. 무의식하지 마시고 그냥 쭉 당겨주면 돼요. 네, 오케이 좋아요. 아주 좋아요. 이겁니다. 간단합니다. 자, 앞으로 가기, 포워드 끝났어요. 자, 그럼 앞으로 가기의 반대는 뒤로 가기, 백스트로크. 백스트로크는 앞으로의 반대. 뒤로 넣고, 일자로 밀고, 돌리고. 뒤로 넣고, 일자로 밀고, 돌리고. 간단합니다. 이프. 선생님, 내가 뒤집어졌어. 그러면 모든 배가 우리 선생님 뒤집어진 배를 다 오는 거야. 붙이라고 오겠죠. 사람은 물에 떠 있을 거예요. 물에 떠 있다 그러죠. 떠 있으면 그 빠진 사람은 이렇게 내 배를 옆에 살짝 갖다 대주면 이렇게 그렇죠, 그렇죠. 손만 잡고 있죠. 그러면 누가 가? 내가 가서 배 다 물 빼서 복원시켜주고 그 다음에 그 배에 다시 올려주고 그게 레스트예요.
이 해군 출신 장룡이 네. 얼마나 또 오랜만에 물에서 잘 노는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회장님 파이팅 한번 하시죠. 자. 파이팅. 약하지, 약하지. 뭐 여기서 잘 쓰는 구호 없습니까? 아, 나 그런 거 안 해봐. 아, 그러면 카누는 한번 안전이다. 하겠습니다. 네, 자. 카누는 안전이다. 스티비